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.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왔습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민주당과의 차이는 한동훈 대표가 보이는데 이름표를 착용하고 있습니다. 네, 한동훈 대표가 오늘 수험표까지 차고 면접을 받았습니다. 청년 면접관들 앞에서 현안들에 대한 질문을 받은 건데요. 날카로운 질문들이 좀 나왔습니까? 네, 그럴까 봐 지켜봤는데요. 날이 서 있었던 건 질문보다는 답변이었습니다.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국민의힘 경쟁력이 뭐냐고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답한 겁니다.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.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. 저는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. 네, 당의 경쟁력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반대를 언급한 겁니까? 네, 최근 대통령실과의 갈등 관계 모두 민주정당이어서 가능한 거라며 경쟁력으로 꼽은 겁니다.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민주당과의 차별점이라고 한 거죠.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할 말은 할 수 있는 정당이다, 뭐 이런 뜻인 거군요. 그렇습니다. 당대표로서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인재상이 뭔지 청년들이 또 물었는데요. 유독 이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인적인 관계 공사를 구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적인 마인드에서 이런 집단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공적 마인드를 갖추십시다. 지금 우리나라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를 말씀하신 것 같으실까요?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. 네, 한 대표의 이 면접 성적표가 궁금해집니다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집 노비 대 대통령 부부의 충성. 이번에도 여권 인사들이 보이는데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여권 내 갈등 수위가 심상치 않은데요. 주말인 오늘 또 마치 대리전을 보는 듯 친윤 친한 양쪽을 겨냥한 서로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집 노비랑 대통령 부부 충성이 공격 포인트인 겁니까? 네, 홍준표 대구시장은 레밍 같은 간호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. 레밍은 쥐떼를, 간호는 집 노비를 뜻합니다. 쥐떼 같은 집 노비들이 설치면 그 당은 존속이 어렵다고 표현을 한 거죠. 한 대표 주변의 친한계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정도 수위라면 친한계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네, 친한계에선 오늘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을 콕 집어서 비꼬는 메시지를 냈는데요.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때 박근령 이사장이 한동훈 대표 이름만 거명하지 않았던 일을 다시 꺼냈습니다. 많은 내빈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또 황교안 총리님, 김문수 장관님, 오세훈 시장님, 그리고 항상 점잖으신 추경호 대표님 존경합니다. 이 일을 다시 꺼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박 이사장이 실수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걸 친윤 성향의 사람들이 한 대표가 외면당했다며 난리법석이라고 문제 삼은 겁니다.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충성을 국민에 대한 충성으로 혼동하는 것 같다. 보수를 앞세워 무엇을 배우고 있냐고 비판했습니다. 국회 안팎을 안 가리는 지경까지 온 여권 내 갈등,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. 네,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.